네? 미국 현지 담당 직원이? 연결해. 홍진우입니다. 미국 리모델링 거는 서유라 팀장 담당인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전화를 다 했어요? 안 그래도 공사는 잘 되가나 궁금했었는데 현지 상황은 어때요? 확인해보고 바로 해결해 줄 테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. 미국 담당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어. 아직까지도 공사 대금이 전혀 결제가 안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당신한테 몇 번씩이나 연락을 했는데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다던데? 말도 안 돼요. 무슨 소리예요, 그게?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. 현지에서 공사 담당자들이랑 인부들 더는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난리야. 공사 진행하는 거 맞냐고 나한테 확실히 확인받으려고 전화했대잖아. 공사 대금 보내야 한 데서 내 자산 중에 하나 처리해서 자금 만들어줬잖아. 그러다 어쨌어? 어쩌긴요. 당신한테 받자마자 미국에 공사 대금으로 보냈죠. 확실해? 그런데 왜 이런 연락이 와?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봐요. 송금 내역이에요. 내가 설마 당신 돈을 빼돌렸겠어요? 그 얼마나 한다고. 근데 대체 왜 이런 연락이 오냐니까? 아마 SA그룹 계좌가 아니라 미국에 만들어둔 내 법인 명의로 보내서 확인을 못했나 봐요. 내가 담당자한테 다시 연락할게요. 걱정 마요. 별일 아니에요. 그냥 작은 착오라고요. 공사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고 별일 없을 거예요. 일 똑바로 진행해. 잡음없게.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 수착 부리지 말고. 나야, 서유라 자산 흐름 좀 조사해봐. 서유라가 소유한 자산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확실히 알아봐. 시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먼지까지 탈탈 털어와.